후시경인데요. 저희 뮤비 촬영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 휴기가 없잖아요. 지금 몇 시죠, 여러분? 아, 지금 8시 40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뮤비 촬영 지금 우성이 첫 씬 하고 있어서 좀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뭐죠? Rain on mind. Rain on mind. 마음의 비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번 마음 빠져. 지금 막 이렇게 막 블랙. 블랙? 네. 저희 이번에 타이틀 의상이 바로 이 검은 패딩입니다. 역시 겨울이면 언제나 비를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방수가 되는 패딩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투투. 후쇼핑 아니야? 거기 엄청 찾아온다. 후쇼핑이네. 정말 적당한 가격. 24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적당하지 않은데. 형이 입고서 가격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인 오브 마인. 마음의 비. 그 섬에 간 이후부터 아이들이 달라졌다. 지금 상해를 연기하는 도중에 있어서 나 봤어. 이번 뮤직비디오는 단체 공모씬 위주로 가는 거라서 개인씬 촬영은 별로 없어서 예전보다는 좀 편한 것 같아요. 파이팅! 저 원래 의상이 색 두 개를 섞어 입는 건데 갑자기 신청한 이걸 찍게 되었어. 저 이제 춤추러 가요. 저 한 두 번만 추면 이거 탈진하거든요. 열심히 춰야죠. 힘을 주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선물 파이팅! 더우시죠, 여러분? 저는 더워요. 더우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모니터링 해보니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성본을 빨리 보고 싶어요. 들어가 봐야 돼요. 아무 포인트만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포인트요? 네. 아 근데 거기 아니잖아요. 네? 아무 포인트 여기잖아요. 여기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건 형 파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야? 또 있어요. 아니, 너... 여기가 포인트. 더 잘해야 되는데. 항상 많은 게 부족하다는 게. 계속 멀었어. 지금 이 씬이야말로 저희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나가 보이는 씬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서 실수를 했다. 느낌을 틀렸다. 그분은 처단하겠습니다. 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국물요? 물을 깔고 국물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국물 그 다음에 또 새벽에 비 맞고 국물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비 맞는데 지금 너무 추워요. 이거 큰일이에요. 비 주세요. 나 놀라서 잘하고 있어. 네 하이 어디요? 네, 저 수고하셨습니다.